월세를 받아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과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장 최신판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분명 세금이 아닌데 왠지 세금 같은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월세를 받고 있는 피부양자라면 더욱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월세 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요건 최신판 버전과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사항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월세 소득 요건과 두 번째는 사업자 미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 요건 중에서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요건과 주택임대소득 400만 원 이하 요건의 혼란을 정리해 드릴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월세를 받아도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는 요건과 주택임대사업자 건강보험료 감면 요건에 변경이 있었는데 어떤 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을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라면 이때 사업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업 소득이 없다면 이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따라서 개인의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이때 개인의 이자나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소득 이러한 종합소득이 1년에 3,4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개편 방안에 따라서 2022년 7월 1일부터는 3,400만 원 이하가 2,000만 원 이하로 수준이 더 낮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이하라면 이때 개인의 종합소득이 1년에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고요. 사업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형제 자매인 경우에는 이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은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라 하더라도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 상의자만 인정을 받게 되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의 종합소득이 1년에 3,4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 미등록의 경우입니다. 이때는 사업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이 되고요.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이때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에 따라서 개인의 종합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요건은 앞선 사업자 등록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건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택임대소득도 분명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 이 범위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별도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별도로 분리해보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죠. 다만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제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보시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월세 소득 요건, 주택 임대 소득 요건, 더 정확히 말하면 사업 소득 요건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때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임대 사업자를 등록했을 경우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란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민특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지자체인 시, 군, 구청의 임대사업자 등록까지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경우를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1년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1년간 받은 월세에다가 간주임대료까지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 1년간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이었다면 이 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먼저 필요경비율을 공제받아야 되는데 이때는 60%입니다. 왜 60%냐면 주택임대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소득세 계산할 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60% 필요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60%를 공제해보면 1,000만원에서 60%를 빼보면 남은 금액이 400만원인데 여기서 다시 이 임대사업자가 1,000만원이라는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의 종합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추가적으로 400만원을 더 빼줍니다. 그래서 그 400만원까지 차감해보면 사업소득은 0원이 되고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임대사업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 1년 총수입이 1,000만원이고 이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1,000만원 외에 기타 개인의 종합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등록은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경우, 또 한 가지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 그러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때 이 사람의 1년 총 수익 금액이 400만원이었다면 이 사람의 사업소득을 계산해 볼 때 필요 경비율은 50%입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분리과세 선택했을 때 50% 필요 경비율을 적용받죠. 그래서 400만원에 50%를 공제해 보면 200만원이 남는데 여기서 다시 이 사람의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의 기타 종합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였다면 다시 추가로 200만원을 빼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이 0원이 되고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어떤 사업자도 내지 않았거나 또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도 1년 주택에서 받은 총 수익금액이 400만원 이하라면 그리고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의 기타 종합소득이 1년에 2,000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월세 수입이 있다면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됩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되는데 앞선 사례처럼 사업소득이 0원이 되면 이때는 사업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니면 혹시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이라면
사업 소득 금액은 분명 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사업 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추가로 왜 400만 원을 빼고 200만 원을 빼서 사업 소득이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법령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령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함도 있지만 이런 건강보험료, 특히 피부양자 자격 박탈 여부를 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요건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법령으로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건강보험공단에 되물어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법 조문을 보실 텐데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입니다. 제41조 소득월액인데요. 1항을 보시면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사업소득이 나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이다라고 되어 있고 2항을 보시면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보건복지부령은 바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입니다. 제44조 소득산정방법 및 평가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1항을 보시면 영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3호를 보시면 영 제41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 다만 여기가 중요하겠죠. 소득세법 제64조의 2, 제1항 제2호의 세액이 적용되는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64조의 2, 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총수익금액 1000만원과 400만원 예를 든 표 보셨죠? 그게 바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언급한 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은 법 제64조의 2, 제2항을 한번 따라가 봐야겠죠. 소득세법 제64조의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 항을 보시면 제1항 제2호 감옥에 따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에서 필요경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50, 50%죠. 50%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 1년을 말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2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해서 앞서 제가 추가로 200만 원 뺐잖아요.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법 조문을 더 보시면 다만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60, 60%입니다.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추가로 4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앞서 1000만 원 사례에서 추가로 400만 원을 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이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될 텐데 그 조문을 따라가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아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게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되면서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폐지가 되지 않았다면 간단했을 텐데 굉장히 복잡해진 거죠. 이 법 조문을 제가 간단하게 표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의 특례를 받는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어떤 거냐 제가 표로 정리했는데 먼저 적용을 받는 등록임대주택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죠. 공공이니까. 두 번째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입니다. 여기는 해당이 많이 되실 거예요.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아파트 경우에 건설 임대가 아닌 매입 임대, 아파트를 사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그 경우를 말하겠죠. 아파트 매입 임대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한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 민간 임대주택.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신청을 한 것만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니까 당연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까지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일정 요건을 본다면 임대료 증가율이 100분의 5,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바로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해당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적용 안 되는 등록임대주택은 또 무엇인가라고 보면 이제 앞으로 폐지가 되는 임대사업자이겠죠. 첫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등록신청한 경우, 두 번째는 아파트 매입임대의 경우에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 신청을 한 경우, 마지막 세 번째는 단기 민간 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나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사업자 미등록 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 요건 중에서 사업소득 500만 원 이하와 주택임대소득 400만 원 이하의 혼란의 정리 부분입니다. 사업자 미등록 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미등록 시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한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이 있다면 피부양자가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이 400만원 이하이고 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의 기타 종합소득이 1년에 2천만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같은 사업소득임에도 소득요건에서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주의하셔야겠죠. 만약 사업자 미등록 시에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더라. 이것만 생각하시고 주택임대소득도 월세를 받더라도 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으면 1년에 500만 원 이하일 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에 의한 사업소득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의 비교 부분입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한 대상 요건입니다. 이 자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입니다.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것. 두 번째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각 호에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이 말은 곧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하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등록? 바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합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주의하실 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 신청한 경우, 두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물론 이때는 매입 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를 공공지원 민간 임대 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그 임대주택의 요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기준 시가는 임대 개시일 당시 6억 이하, 이 기준은 전국 기준입니다. 그리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잘 준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는데, 그 감면율은 단기 민간임대는 40%, 장기 일반 민간임대는 80% 건강보험료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표 아래를 보시면 그 감면율은 기존의 지역 가입자였다면 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 주택에서 인상된 그 보험료, 그 인상분에 대해서 40%, 80% 감면을 받고요. 만약 피부양자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다면 이때는 신규로 부과되는 보험료의 경감률 40%, 80%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요건과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첫 번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것. 두 번째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 제외 주택임대사업자가 똑같다는 겁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두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임대 등록을 신청한 경우, 물론 이때는 매입임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나 장기 일반 민간임대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게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사실 차이점이 중요하죠.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 혜택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등록해도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건강보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건강보험료 감면은 받지 못한다는 것, 이 두 가지 잘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소득과 건강보험료와의 관계 알아봤는데요. 건강보험료는 그 체계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건강보험료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은데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 여러 지사에 물어보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